엄마는, 아빠 문제만 아니면은 되게 크게 고민할 건 없어. 나 솔직히 엄마가 없이 산다는 소리 안 나와요? 없이 산다는 소리 안 나와, 나는.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 점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이게 고민일까? 싶은, 뭔가 이 엄마, 아빠만 아니면 아빠가 이제 좀 속썩이지 않고만 하면은 그렇게 내 기준에서, 이제 나의 기준에서는 아유, 살만하신데. 소리는 나와, 솔직히. 근데 아빠가 여래저래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렇잖아. 속 긁는다고 하잖아요, 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어야 돼. 어깨에 뽕좀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야. 밖에 나가가지고 나좀 이러고 다니고 이러는 거좀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내 집에서는 별로 좋은 남편 자리는 아닌데 밖에 나가면 이러고 다니는 거 있잖아. 밖에 나가면 나 좋은 좋아하지. 사람이야 막 이런 거. 그런 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셔. 이 맞아. 아빠는 자존심도 엄청 세. 그리고 몰라, 소싯적에 나 나오는 대로 얘기해요. 소싯적에,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 근데 솔직히 아빠는 되게 급한 사람이야. 결과든 뭐가 뭐를 하든 결과가 조금 빨리 따라줘야 돼. 그래야지 또내 가정 내에서 또 이게 올라가. 그런 소리도 좋아하고, 아유,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는. 그래서 조금, 엄마가 조금 속 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젊었을 때. 아빠 때문에 속 썩고 그런 일 있지 근데 않았을까. 그렇게 크게 문제 되게는 여지까지는 안 해왔어요. 근데 아빠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죠. 많았대. 그러니까, 몸만 따라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러니까 해보고 뭐에 싶겠지. 딱, 이 아빠 같은 경우는 딱 뭔가에 이제 정착하고 이런 분보다는 솔직히 뭔가를, 요거, 이런 식으로 관심이 그리고 많어. 어떤 이슈적인 것들 있잖아.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어. 그러면은, 나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쟤가 나보다 못한 쟤도 한다는데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아빠가 본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들이나 나도 하면 돼. 내가 더 잘할 거야. 이런 것들이, 와. 이거야,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면은, 큰 뭐가 있었을까? 근데 지금 돈이라고 나오거든요? 돈이 내가 봤을 때에는 엄마 근처에서 막 돌아. 그게 보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막 도는데, 뭘 이렇게 집어야 돼. 돈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뭐를 집어야 된다고 하거든? 아시겠어? 나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갖고, 뭐, 오늘 점심에 뭐 나물을 드셨는데, 아이고, 고사리를 드셨군요. 이렇지는 못해. 그렇게 나올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일이 있으세요? 돈이 막 허공에 날라다녀. 근데 그거를 막 집어야 돼. 그리고 또 주워야 돼, 뭐를. 뭐야?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일을 하는 거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러고 있죠 뭐.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뭔가 주워야 되고, 자꾸 나르는 돈을 자꾸 이렇게 잡아야 감아싸야 되고. 되는, 잡아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서가 무엇인가 왔다 갔다 하던, 뭘 하나 했는데, 높은 가격에 뭐 팔려버리던,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지금 계속 지어야 돼.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 동자, 처음부터 아까 이제 엄마 걸딱 보고, 우리 동자가, 와, 이 집에 쪼꼬 많다. 그 쪼꼬가 뭔지 알아, 엄마? 애들한테는 쪼꼬가, 쪼꼬 많아, 쪼꼬 많아. 계속 이러더라고. 아직 그래서 없는데. 무슨 쪼꼬가 많다는, 무슨 쪼꼬가 많다는, 근데 엄마, 들어와야지 올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허공에도 막 날아다니고, 바닥에도 막 있어. 근데 바닥에 있는 거는 어때? 그냥 내가 등만 굽히면 주실 수가 있어. 근데 허공에 날은 돈은 어떡해? 바람이 불잖아, 엄마?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짚느냐가 문제인 건데, 내가 봤을 때 엄마네 집 앞에, 나 보이는 대로 얘기해요. 엄마네 집 앞에, 바로 지금 코앞에 돈이 뭔가 떨어져 있어. 그것만 요렇게 한두 가지만 뭔가 조정을 하라고 하거든? 나 몰라, 그게 뭔지. 뭘까? 두 가지만 조금 조정을 하래. 이게 막 날아다니는 문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는, 뭐, 잠깐만요. 올해야. 그냥 올해로만 짚혀.
달보다는. 근데 분명히 무언가 우리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무언가 집 앞에 지금 들어와 있어 돈이. 그걸 잘 집으면은 와 또 이게 요렇게 요렇게 또 쌓이겠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꾸 그냥 엄마만 보면은 돈이야 돈. 적어놓은 거 보니까는 주위에 그냥 계속 돈이 막 날라다니고 막 이렇게 옆에 막 쌓여있기보다는 줄 서야 돼. 그게 그냥 들어오지는 절대 않아요. 근데 무언가 지금 집 앞에 진짜 금전이 현금 다발이 놓여 있는데 거기서 엄마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 촉도 좋고 감도 좋아요. 사람도 잘 보고. 근데 분명히 한 10일 늦어도 11월 달이래요. 11월 달인데 분명히 앞에 와 있어. 그거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조정을 잘해야 된대. 두 가지 정도. 그거를 기억을 해두셔 엄마. 그때 가면은 기억이 날 거야. 아 이보살이 이걸 얘기했었던 거구나 하고 두 가지만 잘 조절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엄마. 집 앞에 있는 돈은 어쨌든 돈이야. 그거는 이제 거진 문만 열면은 굴러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고 칩시다. 근데 땅바닥에 있는 돈이랑 날라다니는 돈은 뭐야? 문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올 게 없어 엄마? 아 문서? 문서든 뭐 돈이든 지금... 엄마는 잘만 무언가를 굴리면은 지금도 솔직히 나는 쪼꼬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쪼꼬야가 없는 집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만 잘 굴리면은 지금도 솔직히 엄마 뭐 노후나 이런 거는 큰 걱정 없지 않아요? 지금 이사한 집을 명의를 우리 신랑 앞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거를 등기를 같이 나랑 공동 명의를 하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좀씩 돈 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들여야 되는. 그러니까는 엄마 그렇게 보이지 그걸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아까 김경란이 거가 제일 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언제 계속 미루는데 최종 요번 20일 날 좀 몇천 주고 이달 안에 안 되면 또 다른 거기서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건데 한 군데는 20일까지 하고 그렇지 않고 한 군데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거는 말일까지 돈이 안 되면 땅으로라도 내 명의 앞으로 해주겠다 이러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나는 모르겠다만 뭐 내가 이거를 와꾸를 맞추듯이 뭐 아까 그 말이잖아 이렇게 말하기 좀 모시기는 한데 왜냐면 우리는 들리는 대로 아니면 들리는 것보다 이제 뭔가 느껴지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들이 봐주셔야지 볼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나도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사람이야 엄마. 근데 아까 전에 뭔가 두 가지를 조정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 두 가지만 잘 조정하면은 집 앞에도 돈이 지금 다발이 놓여 있고 그것만 문만 열면 들어온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 엄마. 들어와. 근데 그게 늦어도 11월 달쯤 될 거다. 요번에는 엄마가 기다리는 그때는 안 돼. 안 돼. 근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내 앞에 있는 돈은 맞아. 허나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거야. 그건 그건데 바닥에 뭐 이렇게 이런 깔려있는 건 아닌데 드문드문 있어 뭔가 그거랑 위에 허공에 날아다니는 돈을 잘 잡아야 된대 엄마는. 그것만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사람이 이러고 있어 엄마가. 근데 이게 돈이 그 우리 왜 TV 보면은 그 바람기계 막 연예인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보면은 바람기계 같은 거 막 해갖고서 머리 막 이러고 하잖아. 그런 바람기계가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돈이 계속 이러고 돌고 시기. 있는 거야. 엄마가 손만 조금만 내밀고 뭐하고 하면은 잡을 수 있는데 솔직히 엄마 되게 애절하진 않아. 그 돈을 잡으려고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애절하고 이러지는 않아. 그냥 왜냐? 잡히면 잡힐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주우면 또 주울 것 같아? 라고. 아닌데. 아니야? 돈에는 막 진짜 이렇게든 저렇게든 벌으려고 많이 힘쓰고 진짜 그러는데. 힘은 쓰는데 엄마 이거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적극적이고 보이지가 않아. 지금 뭐 얼마나 적극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엄마. 근데 조금 더 손을 내밀면은 이게 뭐 머리를 돌리고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이 챙길 수 갖고 올 수는 있어. 근데 아까 얘기도 똑같이
나오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허공에 예를 들어서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런 뭐 돈이 날아다니고 뭐하고 한다는 거는 내가 잡아야 잡힌다는 거거든. 내가 주워야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있기만 한데 주웠으면 엄마가 죽는 거라도 보여야 돼 이렇게. 그게 안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력은 한다고 해 엄마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보기에는 어? 저거 조금만 더 뻗고 조금만 더 고개 숙이고 그치? 이렇게 하면은 어? 되는데? 이 엄마 충분히 이만큼 쌓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소리가 나와. 아주 부러워 엄마. 어? 손 집으면은 막 내가 조금만 하면은 이게 어쨌든 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현실인데 그게? 그것만 잘하시면 올해 맘 쓰지 마 엄마.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마셔. 맘 두지 마. 한 11월 달쯤 요 연도 올해 이민년 안에는 어찌 됐든 반절이 됐든 해결은 돼.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들어올 돈에서 엄마 들어올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들어올 돈에서 반절이 조금 해결이 되던 요게 요 다음 연도 초반에 초반과 후반까지도 약간 걸쳐 있기는 해. 근데 못 받지는 않아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맘 졸이거나 그러지 말고 혹여나 또 이렇게 또 뭐하고 쌓아두면은 나는 솔직히 그래. 아빠가 또 뭐를 하시는지 난 몰라. 내가 어떻게 100% 다 알겠어. 근데 아빠도 또 뭐 돈 있고 뭐하고 그러니까 돈 냄새라 그러지 그걸. 아빠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 정도면은. 근데 또 아, 연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으시잖아요. 지금 한 마흔 됐다고 하면은 아, 아빠 좀 밀어줘봐 이럴 텐데 지키는 건 엄마가 해야 돼. 왜 우리 옛날에 고관열차 누가 갖고 있었어? 남자들이 갖고 있어? 여자들이 갖고 있지? 그걸 지키는 걸 엄마가 잘해. 그리고 엄마가 조금 약간 이런 지혜가 돈 굴리는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으면은 와 엄마네 굉장히 부자였어야 돼. 진짜 건물 한 채도 있고 너무 지나쳐서 다 버렸지 뭐. 그러니까 건물 한 채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엄마 솔직히 늦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볼 때. 근데 남의 손을 거치지 마 엄마. 그 엄마한테 있는 어떤 돈들이 있잖아.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남의 손에 절대 쥐어주지 마요. 그냥 엄마가 어디다가 뭐 그렇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남이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서 내가 어디다가 뭐 투자를 이런 거 있잖아. 남을 한번 거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래. 엄마만 믿어 엄마는. 아무도 믿지 마. 아빠도 믿지 마. 엄마만 믿으라고 해요. 엄마가 그게 있어. 나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조상 얘기하는 거 진짜 짚이지 않으면은 잘 하지는 않아요. 짚혀야 하는 거지. 근데 엄마네 조상 내력 중에 장사든 뭐가 됐든 돈을 굴리던 분이 분명히 있으셔.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그런 약간의 수완들이나 어떤 금전들이나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뭐 들어오는 건 여기까지인데 나 그 돈이 왜 이렇게 아깝지 근데? 나 이제 그만합시다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허공 돈이랑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거든. 그걸 나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그 방법까지 나한테 일러달라 그러면은 밥상을 우선은 차려는 줬어. 떠먹는 건 엄마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 내가 떠먹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그것만 엄마 근데 수완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하니까는 엄마 자신을 믿으세요. 아무도 믿지 마. 돈에 있어서는 엄마 말고 아무도 믿지 마요. 누가 아주 막 친한 사람이 와갖고서는 돈 빌려줘 뭐 해도 빌려주지 마. 그만큼 돈이 누구한테 빌려주면 깎이는 거는 맞잖아. 내가 받기 전까지는. 근데 거기서 운대가 엄마는 떨어져. 남 손에 이렇게 돈이 가버리면은 운대가 떨어져 엄마. 그렇다고 아이고 애끼면서 사세요 그 말은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셔요. 갖고 싶은 거 가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우리 신랑이 얼마나 살을 내나 지금 추석 전에 죽었다 살았거든. 왜? 교통사고로다가 3중 충돌 해가지고 차에서 그냥 이렇게 꺼내냈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입원했다가 이제 지금 팔이랑 발이랑 다 골절이 돼서 했는데 한 2년 전에 저기 서울에 한번 보러 갔더니 거기서 줄초상이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 설마 우리가 그럴라나 그랬는데 위에
바로 위에 시숙이 돌아가셨거든. 작년에 광교산에 갔다가 심정지로 그거 정리는 하셨어요. 뭐 시숙이든 누구든 모르겠는데 그분은 왜 누구 돌아가시면 우리 막 천도제 해요 뭐해요 이러잖아. 근데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어. 그런 거 할 만한 형님이 아니거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제가 기일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랑이 천만다행으로 나 진짜 성묘하고 오다가 이렇게 벌초하고 오다가 그래서 조상님이 돌봐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조상도 엄마네 집이나 아빠네 집이나 안타까우던 집은 아니에요. 조상들이 탄탄하게 진짜 버티고 있는 집이 맞아요. 선산도 괜찮게 돼 있으세요?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선산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조상도 뭐 조상을 위해서 뭐 많이 빌었고 또는 뭐 재를 드리던 뭐를 하던 어쨌든 조상을 바래오고 위해오던 집은 맞다고 얘기가 나와서 조상들이 어우 탄탄하게 버티시고 있구나 이 소리 나오지만 내가 봤을 때 아빠는 고비를 넘기기는 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아빠가 지금 뭐 흔들리고 이럴 때는 난 솔직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수가 올해가 뭐 되게 힘들고 뭐하고 이런 애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상문에 왜 우리 그걸 이제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면 상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일로 튀었나 난 참 희한하네. 상문이? 그러니까 상문이 뭐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좀 정리를 안 하면은 이 상문이 예를 들어 사자가 떠요. 저승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떠요 그러면은 악사자가 뜨면은 나 몇 더 내려갈게. 그래서 왜 우리 줄초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그 뜻이거든.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면은 누군가 또 갈 수 갑니다 라고 하는 게 줄초상이라고 우리들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누가 될지 몰라. 저기서 내 뭐 외가든 친가든 내 남편 쪽이든 어디서 상문이 났는데 나랑 아주 가깝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항렬이라고 볼 항렬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왜 우리가요? 왜 그런 피해가요? 복불복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집에는 큰 집에 딸이 일곱이야. 우리는 작은 집인데 일남 일녀고 여자가 무당의 무녀가 될 확률은 더 높아요. 근데 왜 하필 나야? 그거랑 똑같아요. 어디로 튈지는 우선 모른다. 그래서 그게 잘 넘어간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는 왜 튀었을까 보니 조금 이게 미비하게 그런 것들 이제 상문지기가 들어와갖고서는 조금 타셨구나. 근데 난 그거 벗겨야 될 거는 같아요. 형님 벗게 될 것 같은데 물론 핵심은 뭐 그걸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문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지만 뭐 그거를 굉장히 크게 무슨 뭐 구슬레요 뭐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은 조금 선을 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